낀 황산 아래 유난히 작은 몸집을 덜컹거리며 좁은 골목을 누비는 특별한 버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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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가세요? 신발이나? 신발이로 가서 그냥 피우려고 그런 거야. 오늘은 갤라타 앞에. 내일 피우는데. 그래서 또 머리 그냥 온다고. 이번 자기도 김장 언제 할 건데? 짜릿한 조금 11월 말이나. 보니까 다 아시는 거. 네. 몇 분 알겠어요? 그 정도.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도 다 알아. 동네 사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서대문 7번 버스에서 만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지하철역마다 볼 수 있는 정겨운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엔 연두색 작은 버스들만 서는데요. 바로 일반 버스가 닿지 않는 동네와 지하철역을 이어주는 마을 버스들입니다. 아, 이거는 어디 가는 버스예요? 야, 이거 저기 개미마을 갑니다. 개미마을이요? 네. 참 이름이 특이하네요. 예, 네, 거기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산다 그래서 개미마을이에요. 서대문 7번 버스는 3호선 홍제역에서 개밀마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개밀마을은 두 대. 두 대만? 아. 근데 여기는 왜 두 대? 여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철거를 해주고 많이 이사 왔어. 사람이. 아, 사람이 많이 왔었군요.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15인승 미니버스는 매일 씩씩하게 좁은 골목길을 오르내리죠. 홍제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딱 12분 만에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7번 버스의 종점. 옹기종기 정다운 이웃들이 모여 산다는 개미 마을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조금 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아이고. 몇 분 정도나 쉬세요? 한 그러시면? 2분 정도. 2분이요? 1분, 어떨 땐 시간 없이 그냥 내려가야 되고. 숨 고를 틈도 없이 또다시 홍제역으로 향하는 버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50바퀴씩 홍제역과 개미마을을 오갑니다. 그 사이 기사님과 승객들은 친구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어디 가는 거예요? 요새. 놀러 갔다 오세요. 온 거예요. 어디요? 놀러 갔다 오셨어요? 아, 어디 가셨는데요? 아, 시장 왔지. 아, 시장에 놀러 오셨구나. 오늘 뭐 사셨어요? 오늘? 네. 두부 사고. 네. 청각사고. 아, 전주시퍼 사모님이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네. 없으시네, 진짜. 아니, 근데 슈퍼 사모님이 왜 시장까지 나오셨어요? 아니, 슈퍼 사모님이 시장에 또 나와야 먹어서 먹게. 어디 아주머니 슈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에요? 아, 안녕하세요. 동네 슈퍼들이 모두 사라지는 동안에도 5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구멍가게. 오랜 세월만큼이나 추억의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아, 연탄이 아직도 있네요, 여기는. 우리 연탄 때. 연탄 때세요? 아이, 서
서민이 무엇을 태워서 가명 주시해야 할 지역들 옆에 사는데 예. 쉬었다가요. 쉬었다 가시고 뭔가 서울에서 꼭 한 번씩 들려요. 그러세요? 아이고 안 오시면 내가 궁금해. 아니 그럼 여기가 사랑방이네요 형님. 동네 사랑방 와서 커피 한잔 먹고 가고. 오후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싹 모여들어. 갈게요. 안녕하세요.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예전에는 진짜 여기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올라오는 길만 봐도. 아, 그런 게 재미마을하고 있던 게 차도 좀 없고 그럴 때는 네. 얼마나 힘들어. 가다가 쉬고 전 목 마르면 물라도 먹어야 하고 무엇이라도 마셔야 간대지 않아 얘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또 누군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살아서 개미마을이라 이름 붙여졌던 마을. 한때는 사람들의 생기가 넘쳐났던 마을엔 이제 130가구만 남았습니다. 좁은 비탈길을 누비는 7번 버스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노선입니다. 기사님들은 모두 운전 베테랑이죠. 우리 기사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제가 이거 운전직을 시작한 지가 6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도요? 66년도. 66년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저 딴 걸 해보질 않았어요. 이 운전 중만 했지만. 저 시발 택시라고 하시는 거구나. 시발 택시, 시발 택시. 우리 국산 그 칩차로 만든 시발 택시세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 이제 코로나, 저 새나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네. 그러다 이제 21. 그런 게 나오지. 올해 나이 77. 이태훈 기사님은 자그마치 55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택시, 버스, 회장님 승용차 등 평생 기사님으로 살아오셨다네요. 지금 바로 가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평생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가니에요. 아니, 그 조금 있어야 돼. 평생입니다. 아니, 약국에 좀 갔다 올까 싶었어. 예? 약국에. 평생입니다. 약국에 갔다 올 시간은 없어. 바로 여기 앞에 약국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응. 오늘 갔다 오세요. 손님도 말해. 아니,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올게. 정말 지금처럼 좀 난감하네요. 네? 난감해요. 난감해요? 예, 많이 난감합니다. 아니, 집까지 놓고 나가셨어요. 바로 타셨네요? 아니, 금방 오지 뭐. 금방이요? 병원 다니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집이 그쪽입니다. 집이 이제 일 마치고 아 그래요. 아침에 5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오는 거입니다. 네. 피곤하시겠어요? 아 피곤하죠. 지금 설렁탕 집에서 일하신다네요. 지친 퇴근길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는 버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퇴근하실 때는 매일같이 이렇게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야 이제 아이고 지쳐가지고 네. 요새 걸어올라가면 힘들어요. 아. 예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루 종일 또 서 있잖아요. 말버스는 안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말버스 안 되면 동네 진짜 그만 있어야 돼요. 7번 버스의 단골 승객은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시장으로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동네 자가용 같은 버스죠. 그런데 어르신 전용 버스에 아이들이 탔네요. 얘들아 안녕. 니네끼리랑 버스 탈 수 있어요? 네. 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태권도예요. 태권도. 아니야, 태권이야.
내리지 않아요? 네. 네. 어디서 내려요? 개미마을. 개미마을 정거장 이름이? 네. 저기 위에. 저기 위에? 다시 타는 날이에요? 네, 타고 싶네. 단골 손님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요, 집이. 저희 할머니 나와요. 와, 바로 대문 앞에 내려주네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할머니께서 계속 밖에 버스 이렇게 네, 쳐다봐요. 쳐다보시고. 네, 네, 네. 학교를 계속 데리고 가려니까 내가 힘이 들었어. 그렇죠. 네, 힘이 들었어, 그냥. 아유, 그래서 아주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골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착하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손자들. 바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마을 버스가 있어 할머니는 안심입니다. 동생은 인사 잘해요? 어떻게 해요 인사? 태권도 잘 다녀왔습니다. 태권도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태권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내일 저 태권도 또 가요. 네. 태권도 가야지. 내일 봐. 네.